자, 이번에 또 제가 한번 여러분 좀 웃겨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손 이렇게 해봐요. 자,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이순신.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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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한글 만든 사람 누굴게? 제천제와. 아, 자기 형이 좀 똑똑하다. 딴 데 가면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그러는데. 자, 제가 또 우리 오늘 우리 예술 선교회 처음인데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역대 대통령 목소리 흉내 좀 잠깐 내드리고요. 우리 고 이승만 박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한국 문화 예술 선교회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광훈 대통령께서 했어요. 대물 좀 까죠. 본인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안 돼. 왜 가만 갖고 그래. 우리 큰아들은 50억 밖에 없어. 아니 5천억 밖에 없어. 둘째 아들은 500억 밖에 없다니까. 셋째 아들은 1000억이 있다나 뭐래나. 이렇게. 예. 자,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재임 시절은 불자였는데 따님이 전국을 해서 예수 믿었어.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나. 그래서 이분이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본인은요 어려서부터요 거짓말요 원합니다. 네요, 비자금요 없습니다. 믿어주이사.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또 북한에다 많이 갖다주신 대통령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나간 게 북한에다가 쌀, 비료, 시멘트 갖다준 것은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게 오로지 남가국의 원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그랬단 게 뭐 나가 노벨상 타버렸다! 뭐 이렇게 해서 네, 김대중 대통령. 네. 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맞고요. 내가요, 그날요, 산에 안 올라갔으면 안 죽는 긴데 올라가니까요, 보니까 떨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자, 이제 며칠 있으면 6.25가 다가오는데 6.25에 대한 오늘 드라마 한 통화. 때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군의 조종은 소련제 때 군 없어고 남으로 남으로 진격했다. 한국은 가진 것은 소총밖에 없었다. 놀란 사병들은 딱딱딱 야 후퇴 후퇴 부조야 니가 딱 후퇴. 중국 아니 북한군은 탱크를 몰고 서울을 짓밟고 의정부를 짓밟고 강원도를 짓밟고 남으로 남으로 야 거주 남조선 새끼들이 별거 아니 그만 끼리 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전라도 아니가 쓰야 진격하라고 기름. 남조선 국민들은 아이고 피난가야지 피난 피난 그 애기 없고 가다가 애기가 땅에 떨어져서 울면서 엄마 젖을 만지면서 아이고 젖을 주고 싶은데 일주일을 굶어서 젖도 안 나오고 젖을 그렇게 그래. 애기는 울다가 숨이 거두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음을 당했다. 자, 닭장에서 암탉이 알을 하나 나면은 너무 음식 귀한 그 시절에 알을 쪄서 4등분해서 하나는 시아버지, 하나는 시어머니, 하나는 나, 하나는 아들. 자, 요만큼만 먹고 아이고 배고파라 이거 배고파 음식 좀 없나. 자, 북한군은 이제 남으로 대구를 진격하고 이제 낙동강까지 진격하기에 이르렀다. 야 이제 부산 하나 남았지 않겠어 부산. 응? 야 이제 남조선 별 볼일 없어. 야 부산만 하면 되지 않겠어. 한국 국민들은 부산에 모여서 자갈치 사이소 봐 자갈치요 아줌마요 자갈치 사이소 그 좁은 곳에 모여서 판잣집에 모여서 밥을 굶으면서 야 이제 우리 남조선은 이제 패망이 한구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엔 사령부에서
에버다 장군을 시켜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2, 3, 4. 잘 안 된다. 어떻게든 원자탄이 터지고 말았다. 원자탄이 터지자 놀란 북한군은 야 이게 뭐이가? 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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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기가 사는 한국군은 땅땅땅 북한군을 따라서 갈 때 부르던 노래가 있었으니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낫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수복하고 이제 태국기를 백두산에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야 동인이 됐다 태국기를 백두산에 꼽아라 꽂자 하려고 그러는데 주여 어찌하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중공군이 백만대원을 동원해서 한국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다. 중공군은 옆에 미숫가루를 차고 나무로 나무로 걸어오고 있었으니 먹으면서 이슈하냐 자니냐 한국군인들이 아무리 쏴도 그런 땅땅땅땅 아무리 쏘고 죽여도 그들은 하도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슈하냐 자니냐 한국전에 참석하는데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자 1953년도에 한국군은 총알 떨어져 식량 떨어져 지쳐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었고 북한군도 지치고 미국도 지치고 삼포선에 모여서 함께 임시 휴전 협정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6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공항에서 내리면 먼저 보이는 것이 십자가요 기도한 사람의 물결로 인하여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하도 많이 잡아 죽여서 인구가 2천만 명 가장 못 살고 세계에서 가장 빈국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북한은 너무 지옥이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북한에서는 땅굴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목사들을 붙잡아다가 야 예수의 어디에 있어? 어?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께서 날아가는 새와 저기는 꽃을 모두 섭리하셨지 않겠어? 기린 뒤 예수 믿지 말라고요. 자고다가 손톱을 뽑고 발톱을 뽑고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는 이제 2천만 명 한국은 5,500만 명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